미끄러져. 야, 정말 꿈만 같다. 은주 씨, 이제 결혼하게 되신데 어떤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걸 말로 고랑사 아람수가 당연히 날아갈 것 같죠. 나 마음도 똑같고 해. 어떤 우린 줄 닮아져 오시고. 우리 네. 막 애끼멍, 사랑어멍, 경살대마심. 아무튼 은주 씨, 우리 결혼하고 나면 이제 마을 사무장 일 그만두고 그냥 집안일만 하는 건 어떠게 마시? 에? 아이고 무슨 소리까? 경보 씨가 감귤 농사 짓는 거야. 나도 잘 알았지만 요즘 감귤 값이 어떤 건 잘 나갑니까? 나가 벌어오는 게 이서사. 경보 씨도 감귤 농사 짓으멍 좀 마음 편히 이럴 거 아니올까 게. 걔 난 그건 안 될 말이오다해. 아이고 참. 아이고 마음씨 거지 줄기 이쁘니 어떤 나가 이제 안 좋아할 수가 있어. 알았어 다케미니 우리 알콩달콩 아주 재미지게 영행 살게 예? 예 경보씨 네. 사랑 냄새다 예? 하트 할까? 아 생각만 해도 좋아. 다 되게 났다 이제. 자기야, 자기야. 아이고, 아 일어났구나. 자기 뭐하매? 아 나 이 자기 주제니 오늘 아침에 직접 준비해놔. 아 진짜? 어. 몇 시에 일어난 거? 아니. 배랑 일찍 일어난 건 아니고 조금 일찍 일어나게 되시니 이것도 혹시나 또 아침에 막 뭐 거기 차를 먹어보면 하고 부딪히고 영업하더니 간단하게 딸기잼에 식빵에 우유까지. 나 아침 먹으면 속 부딪혀서 아침 안 먹는데 무슨 아침이야. 그리고 우유? 우유 먹으면 하루 종일 설사하고 난리 날 건데 어떡해. 아니 자기 보다 뭐 보나 보나 하면 빨리 시동 와. 시동 와. 에이 나 다 출려줄게. 빨리 와. 무도 안 남지? 야 뭐 모자란 것인가? 아 계란을 조금 덜 걸리신가? 어우 왔구나. 우와 무슨 그 선녀라? 아이고 선녀? 별말. 아이고 참. 자, 나 해줄게. 식빵에 와이 잼을리 듬뿍 발라서 돼요 이거. 자기야 아이고 잘 먹어 잘 먹어. 어떻게 맛 좋아? 자기가 해주니까 더 맛있는 거 닮아. 아하하하 그러니 우유도 먹어. 우유? 원샷에 싹 다 먹어라. 원샷? 응. 먹어. 아 이거 잘 먹었다. 아니 냉기지 마라 이거 다 먹어야지. 아 빵 먹고 싶다. 나가 이 맨날 저기 아침 챙겨주고 매일 꼭 먹은가 이? 맨날? 아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자기 힘드네. 아니 나신지 시집 잘 왔지 딱 생각 들. 그럼 나가 맨날 아침이면 딱딱딱 졸려 있을까? 목마르니까 또 우유 먹어 이거. 나 빵 좀 먹고. 아, 괜찮아. 이거 다 먹었네. 이야.
아이고, 아우 나 늦었다. 아우 나 가야 돼 크라. 아니 혼자만 도인가. 저기 미안해, 나 먼저 갈게. 네. 나 정리 못해 가서 미안해. 갈게. 아니 그래도 혼자 도인. 아무튼 일단 자기야 오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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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 좀 더 먹어가시면 좋을 건데 이거 어떡, 이거 뭐, 아이고 너무 많이 초래. 야, 이 선풍기 안 되네. 야, 선풍기 안 돼요? 어안 아까 되던데? 아니, 선풍기 안 되네. 양이도 더이 먹으네. 응. 양이도 해가다 가버렸죠. 야, 어? 일어났구나? 어. 형. 기억이 무사. 이거 해. 오. 아이고, 아침이 우리 각시 것 밥 출리면 흥의 것까지 나가 딱 촬영왔어, 기억이. 걔는 천하의 부경보가 이 저 요 토스트 해놓은 걸 만들었다고? 무슨 뭐 남자 이런 뭐 하면 안 됩니까? 경보 이젠 저 각신이 잡히는 사람구나. 네. 형 사랑하니까 다 해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형님. 걔는 사랑하는 밥 해준다고? 예. 너네 각신은 너 밥 해준 적 있어? 아 이제 호를 살았으니 오늘 나가 해버렸대 너는 아침이. 그건 그거 보나니 너네 각신이 널 배랑이 사랑하지 않으나니 밥해주나 안하는 거 닮아. 아, 형 진짜 많이 이상하게 웃으다 얘. 나가 먼저 초려보는 못했대는 한 맛이. 아, 형 진짜 이상. 오늘 아침부터 무작용이. 아이 먹기 싫은 거지. 아 진짜 이상하다. 아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진짜. 야 이 성질 나는 거 봐. 아니 그 헛꿈 뭐 놀렸던 그걸 부르긴 해뭐. 야 이거 헛꿈 놀리니까 재미있지 않느냐. 아, 너무 장난이 좀 심하세요 형님. 아니 내가 좀 지나치긴. 네. 지나치긴 헌생이여. 아유 정말. 야 이 얼굴 경 해줘. 아니 그거 좀 알았지 이게. 우리 이거 먹게. 아 형 조금만 먹어 형. 아니. 그래서 현병 나 맛 싸줄 거라. 현병 이거 먹어. 형은 조금만 먹어. 야 현배야 수염지. 네. 수염지. 야 아이고 새 신랑도 빨리 늘러 나와 수강. 아이고. 그건 무슨 웃음일까 웃음이. 아니 경부 신랑은 빨래 늘전 장기 가신가. 아이고. 참나 아이고. 형님은 무슨 뭐 나 약 올리진 사람 수가. 장난만이라도 그거 하지 맙소. 우리 저 현정이 와이프. 나신디 저 빨래 낸 헌거 언제 봐본 적이시냐? 그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떳떳한 밥도 먹이고 옷도 곱들락 건너뛰고 거고 경험하고 싶은 게 사랑이라. 아이고 세 번 사랑의 땅이네. 여름에 헌여름에 떼불라 한국 먹으기네. 오장 다 타불쿠다. 아이고. 야 그럼 하나만 물어보게. 예. 그럼 설거지 누가 했나? 아 당연히 나가고 주마씨. 경헌한 넌 사무장을 막 사랑해도 사무장이 늘 헛꿈만 사랑하는 거라 이거라. 아 형님 적당히 하세요 형님. 경보 진짜 화나겠어 이러다가. 야 했나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진짜 적당히 어느 정도 것만 없어 해. 아, 진짜 신우부부들한테 못하는 소리가 와서. 진짜 청부 형 진짜 힘든데 뭐 사랑 힘쩍 안 힘쩍 콩이요 보치요. 아 이게 사랑하나 결혼했죠 김인 뭐 미워해 결혼해서. 아무튼 이 재영언니 말로 나중에 니 말로 망한 데나 말로. 아이고 진짜 거기서 경부야 너네 각시가이 널 사랑한대는니 너신디도 설거지를 허진 말린 한다고. 건디 설거지를 안 하는 거니 널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라. 아이고 멍충아. 아니 이런 아니지. 나를 사랑하면 이거 내버려도 아마 설거지 하지 않을까. 오늘은 그냥 내버려보자. 커피 안 마셔요? 아, 못 먹어. 왜? 경보 씨가 나 먹으라고 아침에
토스트랑 우유를 준 거라. 나 우유 못 먹거든.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데. 경혜도 어떤 거나 남편이 챙겨준 건 네 다 먹어 사줘. 고맙네. 그래 아니지. 자기 아내를 생각하는 남자라면 자기 아내가 뭘 잘 먹고 뭘 못 먹는지는 알아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아, 뭐 신혼이니까 모를 수도 있지. 무슨 말을 경원아? 아 근데 잘해주는 게 그게 잠깐이에요. 초반에 점수 달라고 그러는 거지. 아 잠깐만. 저 휴지 좀.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갔다 와요. 아이고. 제시. 아니 너 저 뭐 물어보지는 않네. 아우 자이한테가 물어봤어. 자이가 잘 알아보시나니? 아, 죄송합니다. 아니 무사죠? 아 아침부터 배 아프다고 하루 종일 화장실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사 배를 아파. 원래 우유를 못 먹는데 아침부터 빈속에 우유를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아프대요. 아이고 저 노릇을 그냥 하루 종일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부터 하는데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이고 이 노릇을. 일하랴 화장실 댕기랴 잘도 버티다. 우리 남편 얼굴 보면서 충전해야지. 경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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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울어? 아휴 설거지 안 했구나. 아 무슨 바쁜 일 있으신가? 아 오늘 아무 일도 어땠네신디? 에이 나가보고 대충. 아니다 에이 저녁 먹고 한꺼번에 해야지. 오늘은 뭘 먹을까? 자 아이고 자기 왔구나. 어 어떻게 일은 잘해요? 어 자기도 바띠 갔다 오면 맛이. 아이고 금방 저 앞동네 저 친구들 잠깐 모였대나 그디 갔다 오면. 아유 그리고 오늘 저녁 어떠 먹고? 어 저녁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거 이성아 씨. 무사 오늘은 자기가 해줄까? 아니 시켜 먹재. 어 시켜 먹는다고? 자기가 해주는 게 아니고? 응. 아유 아니 이제 신혼인데 직접 그 해주기도 하고 행 먹기도 해야지. 근데 자기 설거지는 해? 아니 안 하신디? 아니 바쁜 거 오시면 다 자기가 좀 해주지. 미치겠다. 너네 각시가이 널 사랑한대 너머니 너신디도 설거지를 이 허짐 말래 한다고. 아니 설거지도 안 하고 지금까지 뭐한 거? 아 일하다 들어왔네 나도. 아니 뭐 이거 밥도 시켜 먹어 설거지도 나오신디 허래네. 그 빨래는 헝거라기니. 자기 무신 나 집안일 시키진 결혼해 수가? 믿겨라. 아이고 나가올 소리를. 아니 자기가 나신데 결혼한 게 집안일 시키진 결혼한 거라. 또 무사 또. 아 됐고 나 자기랑 얘기하기 싫은 게. 아. 아니 어디가 뭐 잘 먹은 왕이네 얘기하기 싫은데. 아이고 나도 얘기하기 슬프다게. 에이 저 무서워 진짜. 아 결혼하면 그냥 알콩달콩 잘 살아졌을 거다는 게 뭐냐. 세실아, 아니 이 창고 구석에 앉아네 뭐 울러시 뭐임시니너.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제수씨랑 같이 있어야지. 아니 고만 생각해보라니 창보 형님 말이 다 맞는 거 닮아마씨. 뭐가? 아니 걔도 저 형수님은 막 용심내고 와랑와랑하당도 밥때 되면 밥은 졸려 안 내고 하지 않습니까 걔. 아 우리 집이 이제 운주는 그냥 밥 퍼제는 허나 아니 뭐해 나신데 뭘 해주는 그 자체를 해. 나 실망하는 거 닮아마씨. 야, 너 무슨 말을 경임시냐?
아니 형님 들어보세요. 어? 밥을 해놓나 뭐 식혀 먹혀 놓고 설거지도 나신대로 해놓고 아 이것도 그러면 오해했고 나가 오해하는 거라 마시? 아 힘든 한 경험했겠지 힘든 한. 아 힘든 한? 오게. 난 그러면 힘 안 들고 아침에 난 좀도 많은데 그거 막 초막하면 일찍 일어나 어? 같이 배고프게 해긴 했죠 일가직하고 된 일찍 일어나 밥 해기는 안 내고 더 이상 뭘 어떤 춤을 해놓은 것과. 야 경은디 오늘 아침 우리 저 샌드위치 우유 먹었잖아. 그럼 너네 와이프 사무장신이도 혹시 우유 주시냐? 아니 좀 걔는 아니 우리 각시 안조동이는 형님네 걔으로서 나가 먼저 조식부가 당연히 각시부터 대접으로 혼대 좀 먹입시다 무상한 씨. 아이고 나 인치게 네 사무소 들리나? 너네 사무장이 와이프가 화장지 들러네 화룩차화룩차긴 살인이 허용해서라게 우유 먹으면 안 된대. 우유 먹으면 안 된대. 어 나한테는 그런 말 어떠신지 뭐 그러니까 사무장님이 경보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못 먹는 우유인데도 경보가 주는 거니까 억지로 마신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하나 봐. 경은 거 닮아. 아, 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용신만 바람바람 내당해 놓았지. 마시 이거 이제 어떤 걸 꼴까 이거. 아, 아니 사람이 뭔 죽음선에 넣으니까 그 우유 먹어. 아이고 못 먹게 놓지 그걸 꼭 받아 먹으긴. 아이고 나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과 이제. 경험은 너가 바로 돌려간 무릎 꿇어그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여그네 싹싹 빌어야 될 거 아니냐. 너 경험은 너가 잘못했으면 게. 아 경험가만 시키면 경험강 약 상강이네 무릎 꿇어 막 빌어볼까마스.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이벤트로 이걸 이 사태를 막 무마시키는 게 어떨까요? 네? 이벤트? 그렇지. 귀신. 어. 어. 야! 아, 경호는 내 거? 아 그럼요 형님. 통할 건가? 아 통하게 해야죠 형님. 경호 너 잘할 수 있지? 아니 잘할 수 있지가 아니고 잘 해야죠 마씨. 아 그렇지. 예 아무튼 형님네 두 분이 도와만 줍사요. 이번에 나 좀 부탁 좀 합시다. 아니 형님 난 예. 팡팡 도와줄 거라. 난 우리 도와주는 건 뒤에서 팡팡 밀어. 또 아침 촬영신가? 미안하게 씨. 아, 뭐 사람이 저렇게 작게 빠져가지고. 어? 아, 일어났구나. 저 밥하고 국은 해놔 주게. 뭐 많이 부대끼면 안 먹어도 되긴 하는데. 나 오늘 저 청년회 사무실에 뭐 회의 때문에 보나니 그 일 받던 바로 받들어 급하게 가보라야 되나. 저 오늘 부탁이신데 나 너무 바빠보나 오늘은 설거지를 못해가면 다른 건 몰라도 저 설거지만 꼭 좀 해주시면 좋거라. 나 먼저 나가거라. 어 알았어. 경혜도 맨날 나 굶고 각하부댄 아침밥 차려주는 남편인데 나가 어제 너무 회신가? 야 현배야! 아 네 형님. 아이 요즘 세상에 예. 신랑이 아침밥 해주고 거는 사람 어서이. 아 형님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게 어디 쉽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죠. 메뉴 고민해야죠. 아 맞다. 우리 경보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맞아 경보가 아이. 네. 엄청이 와이프를 사랑하는 거 닮아. 아유 그게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아 경보가 그런 사람이다. 예. 아이 저 출근하시네 했구나 예. 예예 예. 아, 운동하시나 봐 예. 네. 아 예예예. 예. 그럼 전 가보프다 예. 예예. 예. 가세요. 네. 네. 그러세요. 예. 예. 출근 없어요. 예. 됐지.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됐지. 예. 어. 아, 여기 잘하시네요, 형님. 요거 헛설 약해요. 예. 나중에 한 번 더. 예.
그럴 줄 알았다니까. 싸울 줄 알았어, 내가. 근데 내가 잘못한 거 닮아. 내가 아침을 안 먹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아침 차려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 있지. 그래도 경보 씨는 맨날 저녁마다 아침에 뭐 챙겨줄까 그 고민한대 너더라. 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드라마에 나오는 남편도 알고. 진짜라니까. 경혜분아, 오늘 저녁에는 나도 맛있는 거 한번 차려주려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경보 씨가 뭐 좋아하는지 잘 몰람신게. 알았어요, 언니 마음대로 해요. 언니만 손해지 뭐. 아 그리고 언니 예전에 무슨 일 했다고 했죠? 아, 나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했었어. 아, 그죠 그죠, 학원 강의 맞죠. 아니 그게 다른 건 아니고, 내 아는 언니가 옆 동네에서 논술학원을 되게 크게 차리거든요. 괜찮은 선생님 없냐고 딱 물어보는데 언니가 생각나더라. 한번 만나볼래요? 진짜? 아, 경 안 해도 나중에 경보 씨 시설 재배 시작하면 내가 돈이라도 좀 보태려고 지금 적금 시작하려던 참이거든. 아, 고마워. 연락처 주면 내가 한번 만나볼게. 아, 바로 줄 수 있지, 내가. 고마워. 한번 만나봐요, 그러면. 다행이다, 진짜. 많군하게. 이추로 커진 하나는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내가 그것도 너무 몰라줬구나잉. 그래도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해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제대로 화해해야지. 우선 설거지부터 하고. 응? 이거 뭐? 내 사랑 은주에게, 아이고 뒤늦게 찾아온 나의 인연이 마냥 고마워이. 나연 곧지 사람만 주면 얼마나 좋고 그것이 소원이란 하신디. 아이고 어떤 것도 안 보난 이놈의 욕심이 욕심을 낳고 욕심이 욕심을 낳으신 게. 그냥이 내가 골았던 말들을 잊어버리고 원래 너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나가 너신지 꼭 맞춰갖거라. 막 사랑하면서 이 남편 경보가. 알아수가? 아, 경보 아까 저쪽에 있으신디. 저기. 응. 여보세요, 현배. 감성. 어, 가서. 아, 예. 우리 경보 씨 못 봤어요? 아, 경보요? 경보 저 위에서 술 마시고 있던데. 술이요? 네네. 어, 우리 경보 씨가 왜? 경보야, 거기다 왔어 지금. 이 앞이야. 뭐야? 걱정했네. 빨리 와, 받아. 너무 예쁘네. 뭐 이게 예쁘냐? 너가 훨씬 더 예쁘지. 온고 어제 막 바락바락 용심만 내가지고 미안하고. 아니 그 우유 못 먹으면 못 먹는 데는 그걸 억지로 먹으면 막 배탈 나면 어떡하나. 알고 이선마 씨? 아, 은친이랑 형들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유 못 먹는데 그거 난 자기가 나 생각을 막 하는 줄은 모르고 나만 자기 생각하는데 자기가 안 받는 줄도 알아이네. 그것 때문에 막 우애기를 용심을 주게 미안해.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경호하고 닮아 마시지. 괜히 우리 이제 앞으로도 막 싸울 일도 많을 거고 영할 건데 앞으로 막 용심 내지 말고 도툴 일 있어도 조금 서로 이해하면 이 경사게 알콩달콩하게 재미나게 살게. 예. 미안. 나도 미안하고.
사랑해줍니다. 아, 또 사랑해. 울지 마. 울지 마. 찾아가는 톡톡 카페. 아이고 자기 어떻게 하지? 코자 이거 아직 채우지도 않아. 아니 빨리 준비할게. 빨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빨리. 아이고 삭삭 더운데 못 들었어. 안녕하세요. 아 우리 그냥 마을 돌아다니면 해. 삼촌들 저 마리나 폴곡하는 톡톡 카페를 하는데 우리 저 차부터 해. 주문해보세요. 분위기 막띠야 또 기분 좋 아메리카노 행복 가득하여 라떼 하하호호 에이드. 아메리카노 좋지 맞어. 아메리카노? 예예. 예.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네 어. 시원하게 타드릴게요. 걔 어디 갑니까? 그냥 마을 회장이나 놔야지 마. 우리 저 월평동도 뭐 고를 말이 수가? 월평이라는 데가 제주 사람들도 잘 몰라봤음 그냥. 기재 예. 그만 좀 봐. 우리 어디 마이크 싣고다 얘 경의지 마랑 즉석 코너를 나가 하나 만들었다.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코너. 월평동 마을 회장님의 마을 자랑이 있겠습니다. 아니 막상 이거 자랑하라 그러니까 예, 너희 뭐 하긴 한데 월평은 가구 수가 한 250가구 정도 되고 인구도 한 550명 정도 되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가장 아담하고 적당한 그런 마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지금 그 바로 앞에 예.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가 있지만은 마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또 뭐 개선한다든지 뭐 전 주민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협동조합도 전국에서 이름 있는 협동조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고문거리나 이런 거 있으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고마워라고서. 예, 예, 예. 월평 하원간 그 버스 노선이 있는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인도 자체도 뭐 전혀 없어가지고 월평 마을에 여기서 잔치도 하는데 네. 잔치를 하려면은 보통 대형 버스가 이쪽으로 오는데 오려면은 이게 완전 난리가 납니다. 걔는 아까 오단보는 차운데 앞에 가로막으면 이거 어떤 오도가도 못해 댕기는 애기들 왔다 갔다 하면 그 아 위험 없겠네. 커피 안 됐어요. 다 됐어요. 아이고. 금방 나가요. 금방. 아니, 나왔습니다. 때마침 시원한 커피. 아 이거 그냥 보기에도 막 시원하게 보입니다. 네. 한번 쭉. 일단 기분이 조금 좋아진 거 담수가. 예예. 예. 아이고 좋아졌어 갑자기. 예. 저를 넣었는데 우리가 너무 오래 잡아놓지도 못하고 고생했다 뭐 그. 예. 예 속았어 예. 예. 오늘 또 일이 있으면 누구 오케네 때는데 마을에 아까 한번 돌아보나 누구 여기 젊은 사람들이랑 막. 뭐야? 죄송합니다. 볼 찾다가 실수로. 아니 실수라고는 잠깐만 이리 와봤어. 어 고마워. 이거 내진탕 아닌가 이거? 한번 볼까? 아니 멀쩡해. 아예 괜찮아 씨. 네. 괜찮습니다. 야 이거 좀. 어휴. 그 뿔을 조금 차는 편일까? 네, 조금 아주 기본적인 것만. 틀어지지 않은 건 몇 개까지 돼요? 그래도 100개는 하지 않을까요? 네? 거짓가. 커피 나올 때까지 한번 잡아보세요. 네. 오! 이야. 멋있다. 와 오케이. 자, 바꿔. 괜찮지? 아, 예, 맛있습니다. 아. 좋네요. 저희 월평에 살고 있는 선배 중에 먼저 축구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오. 그 형님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설득하신 거죠. 이제 진철이 축구 시켜보면 어떠겠냐 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됐고
어렸을 때는 되게 꿈이 많았죠. 뭐 국가대표가 되고 싶고, TV에도 나오고 싶고. 가장 적응했던 선수 있습니까? 일단 뭐 저는 뭐 중앙 수비수였었어서 고등학교 선배이신 홍정호 선수라고 있는데, 그죠. 예, 그분도 이제 또 중앙 수비수고 학교 선배로서 되게 많이 닮고 싶다. 예. 혹시 공이 오면 나한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아, 들어가기 싫은 경기나 뭐 되게 긴장되는 경기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 있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빨리 막 패스 줘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또 선배들도 많이 무섭고 코치님들도 많이 무섭고 운동도 많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운동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가자. 집단으로? 네, 다 같이. 그래서 그 계획이 정확히 서지도 않는데 일단은 도끼고 보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막상 할 것도 없어. 할 거 없어요. 어딜 가? 돈도 없는데. 끝내면 뛰어들어오게 됐다니까. 네. 지갑도 맡겼지. 핸드폰도 맡겼지. 뭐, 돈이라도 있으면 돈을 뭐 어디라도.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뭐 친구들 이제 뭐 교통카드 있으니까 그거 하나씩 챙겨와가지고 막 편의점에 가서 막 먹고 하다가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춥고 잘 것도 없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들어가면서 네, 공중전화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다 같이 우르르 찾으러 와서 들어가고 예. 아이 축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축구를 해도 좀 프로까지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일단 대학교 때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어디라도 가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 가는 걸로 선택을 하고 그만뒀죠. 아니, 근데 거의 15년 가까운 세월을 축구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업을 바꿔야 된다는데 막 그 막 두렵거나 그런 거 안 없대가? 처음에는 되게 많이 어려웠죠. 축구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면서 공부를 아예 안 했었어요. 그냥 공부랑 담싸고 그냥 운동만 했었던지라 보통 뭐 축구 쭉 했던 사람들은 지도자 쪽으로도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 또 가르치러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지도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쉽게 또 그 길을 선택하진 못하겠더라고요. 또 축구는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그 생활 가운데 얽매여야 되고 또 계속 이 축구라는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체육이란 게 또 있더라고요. 유아체육. 그래가지고 한 7, 8개월 하다가 이제 또 그만둬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 또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의지할 뭔가가 필요했었는지 그때부터 좀 이 동네가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동네고 그냥 되게 고요하기도 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동네라서 정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센터에서 마을 활동가를 한 명 이제 채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많이 어려웠죠. 계속 골만 차다가 여기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엉덩이 들썩들썩거리고 너무 힘들고 또 그냥 운동만 했었던지라 사실 뭐 컴퓨터를 다룰 줄도 몰랐고 사무직이다 보니까 뭐 엑셀 같은 것도 다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너무 생소했고 또 어려웠고 같이 모여가지고 좀 어떻게든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구상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연락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제 연락을 드리면 또 이제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이 마을 이 사업이 주된 일이 아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전화가 오다 보면은 못본 기회는 특히나 더 그래, 네,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좀 괜시리 좀 연락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약간 좀 이런 어려움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할 때도 그렇구나. 저 누구네 아들 지철이기에 나 아버지를 팔아야 아, 맞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이제 센터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을 텐데 좀 재밌고 뭐 좋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에는 뭐 노인 친화 뭐 프로그램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뭐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라든지 또 목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뭐 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전해주러 다니면서 그 할머니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와서 막 방황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이럴 땐 이러면 안 된다. 꼭 조언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 있어?
지금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상에 엎드려 자지만 말고 선생님들이 뭘 말하는지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고 좀 자기 것을 만들려고 좀 노력하면서 좀 축구를 그만두고 난 이후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계속 축구를 하면서 사실 뭐 자격증 같은 거 축구를 그만두고 난 이후로도 활용해서 체육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들을 따는 게 그냥 거의 없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만나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좋은 얘기 해주고 또 후배 선수들한테도 또 좋은 얘기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무튼 뭐 큰 소감으로서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이거 아침부터 와 차에서 이거로구나. 네. 또 요새 농사는 잘 됩니까? 농사 올린 밀감이 안 커. 밤온도가 추운기. 빵감류의 밀감이. 어. 어이구. 몇 평? 먹을만이 몇 평? 먹을만이 이제 허설. 손바닥만이. 되나 한 5천 평? 어. 주문하신 음료수 나갑니다. 아, 이제 아, 네. 아, 왔어, 왔어. 혼자 내보소. 어떨 거야? 아, 시원하네. 기분이 막 좋아졌나? 아, 좋아졌다. 걔는 몇 살부터 농사한 집대가? 농사 짓은 데는 뭐 한 50년 됐다. 25부터 됐죠. 아, 25부터만지? 그때는 제일 먼저 뭐 했대가? 김종필 씨가 저한테 과수원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밑강이랑 이랬다. 아, 감귤나무를 딱 한 사람이 영 심기 시작하는 잘. 걔 그때는 대학나무를 내지 않을 때가? 그렇지. 걔 그 대학나무 할 때는 돈 돼서 예. 아이고, 그때니 쇠사랑으로 돈 긁어서. 쇠사랑으로. 얼마 많이 긁을 때가? 어. 아, 그때는 우리는 못 긁고, 예. 무사. 아, 그 뭐, 전이현 사람? 어. 얼마 많이 긁었던 들을 때가? 그 사람들은 뭐, 1년에 뭐, 땅 한 2, 3천 평서 긁어줘. 이야.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잘 됐어요, 회장님? 한 10년 넘으실 거라. 막 벌었죠. 10년은 들는 거죠. 예, 10년은 못 건. 그거 끝나나니 월평은 지형이 좁아 보니까 예. 수확을 하잉 나는 걸 시작했거든. 아... 걔 그때부터 하우스 꽃, 이 백합. 아... 걔 어때? 감귤러단 주름청이 꽃을 넣을 뭐 계기가 있었을 거야. 대학나무 하다가 값이 그렇게 떨어질 때는 사 먹는 것이 잘 안 먹었어. 맛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조생이 아니고 전부 중만생. 그러니까 밑간값이 점점 내려내 똥값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 팥쥐도 이마에 쌓여나신 얘기야. 그러나 그지 안 가져가? 그지도 뒷밀지가 의신한 게 남아 돌아보나. 남아 돌아보나 게 감당을 못했죠. 수확 할 때는 이 상인들이 밭대기 안 사니 예. 코트라치기. 아. 김인 생산자가 미각을 다 따야 돼요. 그럼 인건비를 다 줘야 돼. 인건비를 사람을 사야 되면 인건비 줘야 되잖아. 네. 밑강 포를 딱 보면은 남아볼 것이 없어. 그때 막 귤값 떨어지고 어. 잘 되시다가 그렇게 확 기울었을 때 심장이 어떠셨어요? 심장이 뭐 죽을 정도, 죽을 심장이라나 죽게. 자살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뭐. 아, 진짜. 안 될 때는 마이너스. 돈 액수로 넣으니 네. 마이너스형에도 본전인데 본전지. 먹엉 살자니까 마이너스라. 그러나 이게 이제 노지 밀감 허단들 설러던 꽃음 시작했죠. 10개 묶음에 혼다니 10개 묶으면 3,000원이면 혼송에 300원 아냐. 네. 포바스에 외단은 한 50단에서 60개. 자, 50단만 잡고도 몇 박스를 올려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 10개씩 올리는데 하나는. 야, 이거 이거 참. 꽃 시작하나니 집집마다 자동차가 쫘르르 거기 다 이사가고. 거짓말 아니? 똥개가 영남아가면 만원짜리 주면 도로상 베리지도 아니지. 아, 만원짜리 베리질 않아요. 아. 얼마를 줘서? 수표 한 장신 거. 수표 한 장. 아. 노인 회장님네 집에서 나오는 개가 오늘은 헌 수표 세 장 물어내기면 아이고 이 집이 헌 30박스 보냈구나 생각하면 되는구나. 예. 그때는 우린 개를 안 길러주게. 아, 수표 주기 싫어. 아니, 밥을 못 줘. 밭이랑 사람을 하는 게. 선생님, 나 이동 백합을 한번 해볼까? 해봐. 나 딱 헌 버티면 어느 많이 버텨짐지 갖고 와. 사흘 버티면 잘 버티죠. 아, 그저 사흘을? 어. 나흘 버티면 못 해. 에이, 닭 쳐버린다. 백합 씨를 팔 때가 그걸 한번 그때 와 근데 사흘만 버티면이 네 기절해 본다게. 무서워 씨.
7월 달에. 7월 달에. 어. 하우스 안에서. 그렇지. 난 호르도 못합니다. 그러면 사흘만 버티면 기절해 본다니까. 아 에어컨은 나올 거지고. 에어컨 고스는 그러네. 하우스인데 에어컨 안 켜니까. 정신 나가시네. 정신 나가 소리야. 정신. 백합은 아방 죽어도 그냥 꽃해야 돼요. 아이고 쉬지. 무담하시. 안녕 내불린 피운대기 없을 거나. 아. 저 환장을 노르시야. 환장이란 말 하죠. 경은한 돈 되는 거지 그게. 걔는 맨날 그 밭들 댕길 때가. 그렇지. 진짜 막 잘 됐더니 이제 백합을 막 하던. 어느 시기부터 걔는 이게 점점 줄어들어 본 것과. 사람들이 노령화돼가는 게. 아 힘들고. 힘들어. 허리가 난만하지라. 아. 다 비스크뺑들이라 우리 사람들. 사건에 꺾는 게 아니고 옆 구부도서 꺾었단 말이야. 꺾고 몸이 또 그 열 개서 탁 묶고 신문제 싸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병이 다 난 거라. 지금 남은 분들은 어르신들이세요? 아니면 조금 젊은? 아, 그 사람들이 허리도 안 아프는 사람들. 아, 처음에는 딱 크니까 나무가 굉장히 빨리 커. 3년 전에 심으니까 그때 수확이 나는 거라 하이가 안 나도. 그때는 웃음이 나더라고. 경은디. 그걸로 후에는 가격이 조금씩 매해 내려. 오. 상인들이 장난치는 건지 뭐는 건지 몰라도 항상 값이 조금씩 자꾸 내려 매해. 그러니까 요즘 와서는 3,000원에서 3,500원 그 사이에서 이제 묶어져 그네 벌고 사고 될 거면 들려요. 그럼 앞으로 안 바꾸세요? 망감류에서? 안 바꿀 거. 이제는 이걸 하다가 나 죽어볼 거기. 저걸 이제 한 몇 년이나 되지 겪고 농사를. 농사 경 아예 잘 하면 10년. 아니 이게 이제 놀래도 단계가 될 거 아니야. 놀래는 지금 늙은 사람 뭐지 대기다 바가지면 그거 그때가 제일 고지 아파. 에이 지금 바가지 그거 무서워 안 기면 놀래 못 갈 말이 꽈. 꽤 해진다 이제 육지 어디 근래기도 안 가. 맞은 거는 여기 토질이 좋아. 뭐 어느 정도 나옵니까 당도는? 당도 한라봉 중고뜨는 15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한라봉이 꿀 담아본 것과? 어, 똘코르고. 그러면 당도도 좋고 인기도 좋고? 인기가 잘 안 좋아 이게 몰랐네. 홍보가 안 되니까 아. 상당히 힘들어. 아 계란 우리 동네 망감류가 맛은 좋은데 알려지지 않으면 홍보가 잘 안 되면 힘이 든다. 그것이 힘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내 안내쿠다. 네. 만감 농사를 했다 15년 동안 고생했지만 추억이 됐다 괜찮은 당도 달콤한 그 맛 그러면 됐다 월평 만감 최고 월평 만감 최고 커피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한지 웃음이 나오는지 걸어보세요. 아이고 시원합니다. 시원하지? 예. 저런 예. 상큼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 아까 저 뭐 꽃 농사를 짓는다는 분이 예. 예 무슨 꽃 꽃은 백합. 백합. 네. 아 우리 동네 백합. 꽃 시작하나니 똥개가 영 넘어가면 만 원짜리 주면 도로상 베리지도 않다. 아, 만 원짜리 베리질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러면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봄에 그랬어요, 봄에 나올 때는. 네, 행사가 다 취소되고 하니까. 출하되지 못한 백합들이 저장고 안에 가득합니다. 지난 2일 올해 첫 일본 수출길에 나섰던 백합 만송이가 모두 반송되면서 소비처를 찾지 못한 채 아직 농가에 있는 겁니다. 결혼식, 오픈식 이런 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소비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에 꽃을 많이 사용하는데 부활절 행사 취소되고 이러니까 폐기하는 사람도 많았고. 아, 그럼 폐기를 해야 돼, 혹시? 안 쓰니까 할 수 없이 폐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 백합 농사 질 때니 너무 힘들고 애기도 같이 이제 태어나기는 키울 때 보니까 애기 한 편 그렇게 애정을 못 쏟아서 너무 힘드니까 만감 농사로 전향을 하신 뒤 동네 사람들은 한라봉 농사를
짓는 게 잘도 어려워해. 완전 힘들어해. 그게 한라봉이 아니고 일라봉이지. 일헐에는 밑강이지. 어떤 게 그게 한라봉이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20대다. 만감요 하면서 좀 재밌게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뭔가 씨? 라디오를 들으면 이제 끝날 때까지? 예, 이제 2시 그 목광 뭐 임서영, 임서영, 예, 임서영 오창훈의 예, 예. 즐거운 오후 2시 예, 그거 아, 그거 들으니까 예, 혼자 강이네, 그냥 옆구리에 창이네 하면 예, 심심하네, 좋아하면 그럼 막 사연도 보내고 합니까? 퀴즈 나올 때 아, 예, 문자 같은 거? 예, 몇 번 보냈으나게 보내신데 예. 갑자기 이제 한라봉 매다는데 두렁청에 전화가 오더라. 네. 이거 MBC인데 막 야 삼촌 누가 TV 전화 왔습니다 이네. 전화 받으신데 쌀 10kg짜리 받았어요. 아이고. 네. 그거 사실은 라디오 이런 거 보내서 당첨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저게 제주도 말로 호금요 이렇게 부정이네 이게. 정답 부경복 아니고 부경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멋진 부경보. 그치 이렇게 이네 보내나니. 세 번인가 네 번 보내신 뒤에 전화 온 거라. 전화 오나 두렁청이 좀 하시겠지. 우와. 약밥 만들었니? 그거 간식 먹으러 갔니? 아이고, 아까 밧주인 목소리 똑 닮은 사람 나와서 그래. 나 아닐 것 같아. 담은 나가서 1:1 멘토 그 맺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도 주고 예. 우리도 도움도 받고 걔네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뭐에서 이제 요양보호사 그 교육을 했다기에는 두 분 다 그러면 뭐 교육 받아 해설사 해설사 마을 해설사 마을 해설사 예. 아이고 적당히 없어 이제라. 아니 그 힘들면 다 죽어가면 또 마을 해설사 또 무사맞음 마을도 홍보하고 그게 마을 우리 진짜 밑강 맞죠 옵니까 저 솔직히 우랑이네, 종값 바닥이네, 파랑이네, 위 마을에 이익도 되고 하면은. 아, 그러면 좋게 해. 예. 그러면 마을 영인 코치님 우리 마을 자랑도 하고 싹도랑 맨 마지막 코치는 쇼핑센터 얘기네. 예, 예. 농산물 예. 판매, 직거래 장터 하면 예. 사가는 사람도 싸고 예, 예. 보는 사람은 또 포랑 좋고. 근데 이제 또 화훼 농장까지 또 들렸다가 해야 되겠네. 예, 예. 체험. 온 사람도 꽃도 하나씩 서비스로 주고. 서비스로, 예. 예. 꺾는 체험. 참 걱정은 걱정이 이제 해설사 교육이라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 월평 마을에 대한 그 스토리 이야기 그 만들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이제 해를 끼치지 않는 내에서 이거를 꾸려 나가고 해야 될 건데 또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들기는 해. 그 해설사인데 뭐 좀 막 발음하거나 이런 거 어려우면 어수가? 아직까지는 스피치 그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이제 1:1 교육을 해 네. 서로가 해보면서 네. 이제 뭐 해야 될 건데 그것까지는 안 가고 아직 몇 해 남았어요. 시작. 들에 콩깍지는 깡콩깍지인가 안 깡콩깍지인가 깡콩깍지면 어떻고 안 깡콩깍지면 어떠냐 깡콩깍지나 안 깡콩깍지나 다 콩깍지인데. 마지막에 약간 위험하셨어요. 아니 잘하신다. 시작.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도 간 공장 공장장이다. 야, 정말. 야 이거 나보다 낫다. 자, 인증서 드리겠습니다. 인증서. 마을 해설사 인증서. 귀하는 한여름의 더위 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을 알리고자 하는 향한열을 불태우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인이 그토록 하기 어려운 발음까지 완벽히 마스터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몸이 허락이 되면은 끝까지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해설사 교육을 받으면서 공을 들였던 것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월평 마을에 해가 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부가 건강하면서 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농사. 두 분 만나고 저희도 또 잠깐이나마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 낸 거 담고에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냥 웃음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저 말고 전에는 목은 소가수다. 아유, 그런 맛이야. 아니, 잘 나와야 될 건데.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픽스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